저분 이름 오랜만에 등장한대요. 반기문 그리고 TV 토론 22일간의 롤러코스터 승부였습니다. 이 본격 대선판이 불붙은 동안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굵직한 이슈들이 저희 뉴스급과 함께하는 동안에서도 여기저기 터져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시간을 좀 거꾸로 돌려서 먼저 후보들 하면 떠올랐던 말말말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한번 1년만 돌리고 정권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공무원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세탁기가 인성 세탁기입니다. 시원하게 돌린 사람! 세상에 대선 국민이 입을 적임자 누굽니까? 국민의 대통령 그 적임자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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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순신 장군을 생각합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 국민들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제가 이 개혁 보수의 길을 계속 가보고 싶습니다. 4년 동안 제가 지역구 하면서 열심히 주민들 섬기니까 시발직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한다. 심상정을 알면 심상정을 찍는다 이겁니다. 저게 다 불과 한 달 안에 일어났던 일을 저희가 한번 파노라마처럼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눈에 쏙 들어옵니다. 저 오른쪽에 저희가 준비한 게 아마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후보들의 인기를 높인 반전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뭐 얘기 쭉 한번 저희가 개괄을 해봤는데 먼저 투대문과 심할지기 투표하는 석자 단어가 이번에 참 유행이었어요. 네, 굉장히 유행이었죠. 예. 자, 찍자 들어가는 거, 찍찍, 뭐, 무슨 찍, 무슨 찍 하는, 다 외우세요. 지금은 뭐, 책 한 권도 나올 정도로 그,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 말은, 이번에 새로 나온 말은 아니에요. 사실 선거 때마다 나왔더라고요. 92년도 선거였습니다. 92년도 선거에 김대중 후보, 그 다음에 이인재 후보, 그 다음에 이해찬 후보, 예. 이 삼강이 결었을 때. 아, 97년이요? 아, 97년입니다. 예. 그런데 이해창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인재 찍으면 김대중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의 패턴은 똑같았죠.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건 아까 심알찍, 무슨 무슨 찍, 홍찍문 이렇게 줄였다는 것인데 그때는 줄이진 않았어요. 아, 그때는 줄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줄이는 이유는 사실 형식의 내용을 지배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 그렇게 줄임으로써 태그 언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SNS에서 검색을 많이 받고 또 SNS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컨텐츠를 많이 퍼날라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그랬을 때 이렇게 세자 정도로 줄여서 태그 언어를 붙이면 굉장히 검색이 빠르게 되고 훨씬 퍼날라진다. 그것 때문에라도 사실상 이 세 글자로 이렇게 줄인 말 이것이 엄청나게 이번에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군요. 촛불민심 관련해서도 이 두 분이 오늘 똑같은 말을 했는데 투대문 심할직 문재인 심상정 각 후보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함께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 또 다른 정당들 껴안고 서로 협력하는 정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는 확고해졌습니다. 더 강한 개혁, 더 큰 변화를 위한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기호 5번.
네, 뭐 후보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도 있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에 대한 별명도 아주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네, 후보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그 용어들이 사실 그 후보들 쪽에서 많이 또 유행을 탔는데 이 지금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아낙수나문. 이 아낙수나문은 원래 이집트 제 18왕조 파라오 투탕카멘의 부인을 이름을 따서 그런 겁니까? 18,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해도 우리는 계속 문재인이다. 네, 이런 의미로 어떤 그 문재인 후보를 이제 그 지칭하는 용어가 됐고 예. 또 홍준표 후보의 스트롱맨 이거는 지금 우리 한반도 주변 4강 10강과 또 북한의 김정은 이렇게 어떤 강하고 말하자면 통제 안 되는 이러한 그 주변의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이러려면 강한 어떤 보수 그리고 안보 여기에 어떤 확고한 어떤 소신을 가진 홍준표를 한다. 이래서 어떤 그 스트롱맨을 어떤 부각시키는 이런 또 용어가 됐고 안파고 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렇죠. 그 이른바 알파고와 안철수를 합쳐서 그렇죠. 그 본인이 가장 적격인 이러한 어떤 그 경제 산업의 어떤 그 지도자 깜이다라고 하는 것. 유순신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12척 그것을 본인이 가장 그 소신을 지키는 개혁 보수의 이미지로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요. 예. 그 유순신 얘기를 좀 이어가려고 해요. 예. 오른쪽에 준비한 보시면 유순신 별명과 12척의 배가 지금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발언, 이 유승민 후보의 관련 발언 한번, 그 단일화 관련 문제였는데 그 얘기 한번 준비가 됐나요? 예. 관련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투표장만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입니다.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저 어린애 내 꽉 쥐고 짓눌러서 이제는 한국을 협박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한 사람이나 가족들 온 집안이 열심히 도와줘서 고맙고 미안하고요. 세상을 정말 제대로 바꿔야 될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선택해 주시면 제가 맡은 바 대통령 역할을 정말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뉴스특급이 계속 속력을 내는 와중에 세 분에 한 분 더 오셨습니다. 소영석 국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저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특히 유승민 후보 얘기, 그 단일화 얘기를 했는데 이례적으로 단일화가 없는 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전에 보면 뭐 DJP 단일화라든지 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또 지난 대선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이렇게 뭐 대선 때마다 단일화 큰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판도를 좀 바꾸기도 하고 출렁출렁하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국민들이 좀 이 단일화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봐와서 이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 그런 부분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이제 기간이 짧은 이 대선 운동이 펼쳐지면서 이 여섯 번의 TV 토론이 진행이 됐고 그 속에서 이른바 좀 이 약체 후보로 평가됐던 심상정, 유승민 두 후보가 TV 토론을 통해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또 지지자들이나 유권자들의 어떤 호응을 받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완주로 이어지는 뭐 그런 또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현종 의원님, 네. 이번 대선에 단일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뭐 대형 공약도 없었고 지역이나 이념 간의 갈등도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일단 이 선거가 좀 갑작스럽게 치러지다 보니까 그렇죠. 각 후보 진영들이 좀 준비가 상당히 좀 미흡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 이제 공약 같은 것도 보면 상당히 좀 이 공약집이 선거 한 일주일 전에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약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이제 그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준비 자체가 굉장히 부족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검증 자체도 사실은 뭐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 문제 뭐 등등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공방을 하다가 결국 TV 토론을 통해서 어떤 이제 토론이 됐는데 TV 토론 같은 경우도 이 토론의 수준 자체가 보면 그렇게 깊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일자리라든지 뭐 이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 예전 같이 뭐 4대 강이나 세종시 이전 라든지 아주 뭐 큼직큼직한 어떤 그런 공약들은 볼 수가 없었고 예. 일반상적인 그러니까 공약 자체가 좀 평준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보수의 가치 문제를 좀 제기를 했는데 문제는 또 홍준표 후보도 사실 뭐 갑작스럽게 선거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약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경우 많아서 그만큼 이번 선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쟁점과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좀 예전 선거에 비해서 많이 없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게요. 이제 반전 키워드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세탁기 아까 화면에서 만나봤듯이 안철수 후보의 이 얘기 누굽니까라는 그 목소리 구걸군 연설. 먼저 안철수 후보의 독특한 유세 한번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마치 처음에 혼자서 걷다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 이렇게 걷게 되는 그런 느낌들. 네. 포리스트 검프 영화할 때 혼자 뛰다가 네. 나중에 여러 사람 같이 뛰는 거. 아니, 그 별명 그래서 별명이 모르세요? 생겼습니다. 별 포리스트 예. 찰스라는 별명 생기신 그러니까 거 모르셨어요? 앞으로 5년간 뭐 고생해도 된다. 뭐 그런 각오로 다들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분들이셔서요. 저는 정말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훨씬 더 굳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안철수 후보가 가장 마지막에 독특한 유세를 한 건 맞는 겁니까? 네, 사실 잘 박혔어요. 그때 이제 지지율이 팍 오르다가 갑자기 정체가 되는 순간부터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막 맹추격을 하고 예. 뭐 실버 크로스니 뭐니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닥치면서 뭔가 모멘텀이 절실하게 필요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상 이 대선 캠프 공조직을 벗어나서 혼자서 저렇게 그 대중 속으로 뛰어든다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이미 선거에서 전체적으로 당이 움직이고 있는데 당의 어떤 그런 흔들림 없이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저렇게 지상전을 한다. 그러면 당의 어떤 선거 운동은 완전히 일시정지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저렇게 대중 속으로 들어가겠다 해서 들어간 자체 그렇게 용기 있게 들어갔고 또 그것이 어떤 돌발 상황들 뭐 많은 사람들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기획 없이 완전히 각본 없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들이 계속 중첩되면서 실제로 안철수 후보의 얼굴도 굉장히 맑아졌어요. 그 전에 좀 많이 좀 어두웠던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도 좀 많이 내려놓고 더 적극적으로 어떤 변하게 됐다. 공과는 굉장히 많이 당 내부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평으로는 그 모멘텀을 잘 잡았다라는 총평할 수가 있겠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이죠. 장미 대선에 영향을 끼쳤던 결정적 장면 네 가지를 저희가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곡점, 이 장미 대선의 결정적 장면 첫 번째는 바로 이때였습니다. 저는 제가 주도하여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의 대선 참여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본 얼굴들인데 이번 대선이 어떤 선명한 이념 대결보다는 다자간 구도가 형성될 수 있었던 요인이 저 두 분의 불출마 때문이었다라고 네. 볼 수 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이 이른바 보수 표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문재인 표심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 이런 걸 갖고서 보수층이 상당히 지지를 하다가 결국은 상당 부분을 출마 불출마를 분명히 하지 않다가 나중에 불출마를 순차적으로 함으로써 사실 보수표가 명확한 자신의 대표주자를 내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한동안 양강구도로 가는 듯하다가 또 안철수 후보가 빠진 다음에는 홍준표 후보가 부상하면서 결국은 누구도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명확한 어떤 보수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각자 다 출마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 그래서 두 분의 아마 저런 출마가 영향을 미쳤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두 분이 갑작스럽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대타로 떠올랐던 자체가 보수표가 보수 자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치러진 이런 대선. 결국은 이런 대선이라고 하는 탄핵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이런 오자구도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네. 그렇게 이 두 사람의 여러 가지 얘기가 보수 표심을 흔들게 했다. 두 번째 장미 대선의 변곡점은 바로 이거일 텐데 문재인 후보에게는 아마 이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우리 안희정 지사 또 우리 이재명 시장님은 이미 우리가 만나서 뜻도 하나로 모으고 또 앞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하기로 이렇게 다 마음을 모은 바가 있는데 저희가
싸운 게 아니라 경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가고자 했던 길 힘 합쳐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문재인 후보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권교체 승리를 위하여! 위하여! 안희정 지사하고 이재명 시장 목소리를 참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저장 되게 오랜만이죠. 예. 자,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민주당이라는 정당에서 총선이나 혹은 대선 이후에 후유증이 없는 선거는 이번이 거의 처음이었어요. 예. 언제나 경선이 있으면 그 경선에서 뛰쳐나가서 자신이 후보가 되는 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나중에 후유증 때문에 탈당을 하거나 분당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겹쳤거든요. 비근한 예로 4.13 총선 전에 국민의당으로 나간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권노각 고문 등 뭐 원외지만 이런 어떤 민주계가 다 구민주계가 다 나간 그런 것만 비근한 예로 들 수 있지 그 이전에도 거의 되풀이 되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 장면처럼 최초로 경선 에서 일어났던 모든 잡음들을 저 장면 하나로 어찌됐든 덮고 이 장면이 덮어지는 가운데 무엇이 부각이 안 되냐면 패권주의가 부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친문 패권주의로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사실상 이 경선에서 박원순 시장이나 혹은 이재명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 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룰이 경선 룰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잡음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초로 어찌됐든 그 하나가 된 모습 민주당이 하나가 된 모습으로 대선에 임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상징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2주 전까지만 해도 저 물론 뭐 맥주 잔을 같이 들긴 했습니다만 안희정 지사의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는 바람에 양강 구도가 뭐 그런 모양새가 참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저 아까 이제 우리가 본 장면이 4월 8일 장면이거든요. 예.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된 건 4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5, 6일 정도의 시간을 사실 저때 문재인 후보가 조금 이제 놓쳤어요, 흐름을. 그러니까 4월 3일 날 선출이 되면 바로 4월 4일이라든지 그 다음날 이렇게 뭐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을 만나면서 안희정 지사로 모여졌던 이른바 중도보수의 표심을 그 문재인 후보가 껴안는 이 흐름을 바로 그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걸 그때 한 4, 5일 정도 놓치면서 안희정 지사에게 갔던 그 중도보수 표심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상당 부분 이제 옮아가면서 안철수 후보가 그 1, 2주 사이에 거의 이제 10% 이상 급상승하면서 문재인 후보와 양강구도를 형성을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문재인 후보는 그때 한번 이슈의 흐름을 놓쳤고 그리고 나서 그 안철수 후보에게 간 그 중도 표심을 안철수 후보가 그럼 오롯이 또 자기의 것으로 안아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도 그것을 안지 못하고 이 시기를 놓침으로써 또 이제 그 표심들이 다시 또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거죠. 이번 장미 대선의 결정적 장면 첫 번째, 두 번째를 짚어봤는데 이번 세 번째입니다. 유독 보수 표심의 향방이 관심이 모아졌고 지금도 물론 궁금한데요. 그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이 나라는 보수의 나라도 진보의 나라도 아닙니다. 국민의 나라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편 가르고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무너진 나라 기본 바로 세우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쪽 지역은 저희들이 거의 평정이 됐습니다. 이제 충청도로 올라오고 있고 곧 수도권으로 상륙해서 이 나라 19대 대통령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갈 곳 잃은 보수다 이런 말이 참 많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보수 표심이 출렁이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이념적 성향을 보면 보수 진보 중도가 뭐 중도 합해서 4대 2대 4 이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 중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쪽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거 결과가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 DJP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때 정말 아슬아슬하게 DJ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JP라는 그런 보수 즉 중도를 껴안음으로 해서 어떤 승리가 이제 갈렸고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제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걸 갖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이슈를 잡음으로 해서 중도층들이 사실 무게중심을 좀 보수 쪽에 줬던 게 승리의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탄핵에 대한 어떤 이 정말 어떤 좀 자괴감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내 왜가 지지했던가 이거에 대한 반성이라는 이것 때문에 상당수가 좀 중도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원래 어떤 보수층들은 20, 30%밖에 이제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도화된 이 영역을 결국 이제 안철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장악을 했었고. 근데 이게 이제 막판으로 올수록 홍준표 후보가 다시 보수층을 좀 일깨워 세우면서 조금씩의 중도로 확장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깜깜이 선거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어쩌면서 보면 이번 선거는 결국 이제 원인 자체를 박 전 대통령이 만들었기 때문에 보수가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긴 한데. 예. 그래도 상당 부분 좀 어떤 회복되어가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선거가 좀 치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이 짧았던 만큼 마지막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이거일 텐데요. TV 토론 화면 같이 보시죠. 많은 대선 후보들이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 등을 공약을 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둘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약속하는 후보가 증세 이야기를 하지 않는 후보는 거짓말을 하셔도 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선거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에는 그나마 한 13조 7천억 정도 증세 계획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증세 없는 복지 박근혜 정부 따라가는 거 아니냐. 각 후보들의 면면을 어떤 TV 토론 플러스 마이너스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박성웅 전 TV 토론이 이번에 결정타를 미친 건 분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짧은 선거 기간 속에서 어떤 정책 대결이나 어떤 그 비전 대결이 이른바 실종됐다라고 하는 와중이지만 각각 개개의 후보들이 어떤 개별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문제에서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가의 어떤 기본적인 능력, 그 다음에 자질, 태도 이런 부분을 어떤 짧은 시간 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비교적 그 어떤 판단의 준거를 제공했다고 보고 예. 그 과정에서 예컨대 안철수 후보가 어떤 양강 구도를 구축했다가 그 부분에서 또 어떤 약간 TV 토론에서 본인의 기대만큼 또 못 미쳤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일정 부분 또 다시 어떤 판도가 바뀌는 이런 양상 또 그리고 다시 그것을 요새 뚜벅이 유세로 이제 극복해 나가는 이런 양상 이런 걸 비춰볼 때 어떤 TV 토론은 앞으로 더욱더 다양하고 전면적인 후보의 노출 방식을 감안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중요한 정보 제공의 수단으로 더욱더 앞으로 중요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좀 여담입니다만은 예. 저는 이번 TV 토론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어떤 리더급들의 분들이 참 토론을 참 못한다는 좀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물론 교육과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의 능력,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보면 좀 답답할 정도로 사실 자기의 어떤 주장과 정책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한계점이 많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을 도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토론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그걸 대응하는 그렇죠. 방법이라든지 또 그거에 대해 흥분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보면서 TV 토론을 좀 답답함을 많이 느껴서 특히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이 보면서 너무나 우리가 토론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 후보들의 능력 자체가 참 기대보다는 많이 좀 떨어졌다.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소국장님 물론 일각에서는 뭐 달변가가 대통령의 자격이 되겠느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긴 한데 먼 얘기 같지만 다음 대선 주자들은 좀 TV 토론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이제 특히 뭐 위에 상위 후보들보다도 지지율이 좀 낮았던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이 특별하게 좀 많이 두드러지고 TV 토론에서 저런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일단은 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이 뚜렷한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성공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정책적인 역량 이런 것을 보여준 부분들이 결국은 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를 TV 토론에서 하게 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앞으로 본다면은 저는 뭐 대선 후보들만이 아니고 이제 정치를 꿈꾸는 정치 지망생들은 이러한 토론 문화에 이제 상당히 좀 익숙해져야 뭔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알기 쉽고 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특히 더 요구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저희 지시각 투표율 한번 보실까요? 지금 2시 현재 아직 뭐 2시 15분인데만 15분까지 집계는 아직 안 된 것 같고 60% 0.1%포인트 모자란 59.9% 정규 투표율입니다. 지금 이제 투표 마감까지 6시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지금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60%를 채 넘기진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를 넘어가 볼 텐데 저희가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봤고 오늘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 앞으로의 미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 먼저 확인해보죠.